형님들이 보리 수확으로 분주한 그 시각 유 이장은 텃밭에서 뭘 하는 걸까요? 야, 이 많이 자랐는데 쑥갓이? 저희 오늘 그 쑥갓을 저희 오늘 수확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솔직히 쑥갓이 조금 많이 자랐습니다.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잎만 따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잎으로 오늘 수확을 해서 요리를 할 건데요. 오늘 저희가 할 요리는 냉국수입니다. 잔치국수인데 육수를 좀 시원하게 해서 먹는데 이 육수를 차갑게 하면 약간 비린 맛이 납니다. 약간의 뜨거울 때는 모르는데 차가우면 약간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적인 게 몇 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청양고추 그리고 뭐 식초 이런 식으로도 약간의 육수의 맛을 좀 가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좋은 게 바로 쑥갓입니다. 이 쑥갓이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면 이 특유의 비린내를 잡으면서도 이 육수의 풍미가 살아나나. 오늘 요 쑥갓을 넣어서 냉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수확해 볼까요? 맛과 영양을 쑥쑥 높여줄 쑥갓. 불면증과 위장질환 완화에 좋다는데요. 특히 쑥갓은 독특한 향을 지녀 여러 요리에 쓰이기도 하죠. 오늘은 쑥갓이 잔치국수와 만나 어떤 맛을 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채썬 애호박은 프라이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새콤달콤한 쌈무와 청양고추도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소면은 끓는 물에 4분 정도 삶아낸 뒤 찬물에다 헹궈내 면발의 탱탱함을 살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릇에다 냉육수를 붓고 소면과 각종 고명들을 넣은 뒤 쑥갓으로 마무리하면 시원한 쑥갓 냉잔치국수가 완성! 댕배대 일한다고 고생했어요. 댕배대 맨날 나는 다치라고 니는 막 옆에 쫙 나왔는데서 시원하게 막 운전하고 또 가끔 때 늦지 않았나? 기술의 차이라고. 포지션이잖아요. 네. 아, 여기죠. 야, 어디 갔나? 일하다 말고 지금 어디 갔어? 야,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뭐고 그거? 우리 이제 중간에 갈라치는데 끝나고 세트로 준비해. 이거 보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럴 리가요, 제가. 옆에 국수집에서 온 거 아이가? 아, 국수집 오기에는 국수집 20kg. 랩이 괜찮다. 아, 랩이 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야, 오늘 저희가 오늘 메뉴 뭔데? 냉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냉국수. 아, 그래? 네, 잔치국수야? 네, 네. 잔치국수, 냉잔치국수. 아, 뜨거운데? 아, 날이 더워갖고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그래도 이 국수가 이렇게 네. 떨어진다. 아, 짱이 쪼뿌리긴 했는데. 자, 일단 간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육수가 차가워지면 비린내가 살짝 나거든요. 아무리 잘 잡아도. 그래서 간장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아, 자극적이야. 자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런 거 좋다. 그러니까 되게 맵고 그렇습니다. 아, 자극적인 거 좋다. 그거 알고 요거 청양고추. 청양고추가. 네. 이거 원래 달지 육수가. 그거 좋다. 아, 요거는 그거 넣었어요. 네. 그 육수가 단 게 아니고 요 쌈무가 들어가서 넣었어요. 아, 쌈무. 그래. 네, 네. 아, 나 반품. 빼고. 반품. 이 코너에서 반품하는 걸로 하죠. 아, 육수는 먹어야. 야, 오늘 없어. 비빔국수 내줘. 비빔국수 먹어야 돼, 비빔국수. 아, 좀 삶을 지금 시간이 되어갖고, 고추 좀 넣고. 고추 좀 넣고. 야, 맛있겠다. 살짝. 어, 됐다. 네. 야, 이거 뭐 거의 비빔국수인데. 아, 나 뭐 김치 하고 그래. 김치 하고 싶어. 원래 차가울 때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는. 좀 맛있습니다. 똑같아. 푸짐하게 한 입 맛보는 강의장. 끊어먹는 건 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역시 면치기 달인답소. 아, 쑥갓이 맛있네. 쑥갓 맛있죠? 아, 괜찮습니까? 달다. 달다. 아, 강의장 입맛에는 달다. 아, 달다. 아, 뭐 내가? 네, 드십시오. 한번 드셔보십시오. 헤이, 맛있겠다. 우리 일하고 먹는 게 또 맛있잖아. 김치를 한 점 얹어 맛보는 서기장. 헛돈을 치는 시원한 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쌈무 왜 넣었어? 쌈무야, 이상해. 쌈무, 예. 맛있는데? 쌈무 별로예요? 난 쌈무 이상해. 그럼 제가 뭐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개발자도 시식을 빼놓을 수 없죠. 괜찮은데, 쌈무? 괜찮아. 예. 아, 쌈무는 고기 되게 건강 되게 챙기는 사람들 사실 건강 안 챙기는 사람이 많죠. 야, 오늘 이거 쑥갓 안 그래도 어제 나도 쑥갓 집에 먹어봤고 쑥갓 향이 진짜 세더라. 예. 와,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못다 나오는 이야기들 풀어볼까요? 자, 오늘 뭐 제가 또 이 국수 만든다고 비록 작업이 없었지만 두 분 다 작업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작업 어떠셨습니까? 망했다. 왜 망했나요? 망했다. 왜요? 못 팔아. 에? 팔 게 없어. 아, 팔 게 없다.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아, 고스란히 땅으로 다 보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수확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땅으로 보낼 거면. 야, 이게 네. 보리농사 가서 쉬운 농사 그랬는데 원래 쉽다고 들었잖아요. 우리 아, 우리한테 어려웠어. 아, 왜냐면 네. 주변의 환경 여건이 실패원이 첫 번째죠. 요정 개간에 대한 네. 문제. 개간에 대한 문제. 평평하지 못했다. 개간하고 나서 해비를 뿌리고 네. 보리를 심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고 예, 예. 바로 직파를 해버렸으니까 아, 퇴비를 뿌리지 않고 직파도 있고 그러니까 퇴비 걸음기가 없으니까 이들이 키가 작아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빠방 두 번째 그리고 그 첫 개간한 논이라 가지고 예. 이게 땅이 굉장히 울퉁불퉁 예. 뭐 어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이 콤바인을 들어가는데 예.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조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라가 아~ 들어가 지나가면 있잖아. 이렇게 고기를. 근데 저희 박유도 기자님 그거 정말 조심하라 그랬거든. 아, 예, 예. 그거 딱 머릿속에 딱 인지하고. 인지하고. 막 레바 막 꼭 잡고 막. 아~ 어쨌든 뭐 실패라기보다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예.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예. 아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쉬웠지. 이게 진짜 우리가 오늘 손으로 했었으면 나보다 적어도 한 4, 5일이 걸렸다. 아, 이 정도 양이면. 내가 손으로 좀 했거든. 아, 손으로 해? 아우 손으로 하셨으니까. 서회장이 저지를 해놓고 간 거를 네. 막 가. 막 남아 이렇게 옆에. 네. 오지도 않아. 나 이렇게 가고 있어 그냥. 네. 아, 돌아와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와. 그래서 그래서. 하나씨. 하나씨. 아. 그래가 자르고 이제 타고 있는 거 털었거든. 네. 털어가 쭉 내리는 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아... 내가 자르기 더 좋은 거야. 아... 지금 저 상태로 두면은 싹 나거든. 그렇죠. 그리고 저게 썩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나라 그대로를 보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쨌든 그 강의자 항상 그 이렇게 기계 돌리시면 항상 늘 옆에서 옛날 농업을 또 옆에서 모조 역할이죠. 네, 모조 역할. 아 오늘은 진짜 부럽더라. 아 오늘 아니 에어컨이 제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부러워하지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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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아 어렵다. 네, 생각보다 아, 어려워요. 어려워. 기계가 좋은 기계가 나올수록 네. 사람도 좀 스마트해져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 네. 스마트하면 또 내가 또 좀 더 스마트한데 네. 굳이 자기가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아, 예. 내가 또 스마트 농장도 조금 조그만 거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아, 있고 아, 그런 입장에서 내가 좀 나을 수도 한데. 아.